네, 이번 시간에는 필터 효과 중에서 노이즈라고 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눈 내리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내릴 사진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배경 그림을 한장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그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곳에 갖다가 놓으시면 배경 사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J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배경 사본 만든 곳에 자, 필터 중에서 왜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잔물결 효과를 적용해 주도록 하는데, 자, 크기는 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물결이 가가 조금 잔잔하게 들어가도록 소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새로운 레이어를 한 장, 투명한 레이어를 한장 얹어주고, 자, 여기에 흰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경이 흰색이죠? 그래서 컨트롤 델키를 누르셔서 자, 새롭게 그 올라온 투명 레이어에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진 이 레이어에다가 필터를 적용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노이즈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이즈 추가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노이즈 효과가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균열이 있고 가우시안이 있는데 자, 가우시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그 노이즈 효과의 양을 한190% 정도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적당히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노이즈가 적용된 레이어에 혼합 모드 중에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혼합 모드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필터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그, 흐림 효과 중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림 효과가 좀 들어갔는데요. 반경은, 뭐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고, 1.6이나 뭐1.5 정도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자, 이미지 눌러주시고 조정이란 곳에서 자, 한계값 들어오셔서 자, 이 눈의 양을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필터 눌러주시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한번더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다시 한번 필터 눌러 주시고 흐림 효과 중에 동작 흐림 효과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션 블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작 흐림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약간 그 각도를 조절하셔서 흐림 효과를 주실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적절히 내가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리라든지 그리고 이 각도라든지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눈 내린 효과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자, 이그눈 내린 효과를 하나 더 복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끌어서 여기에 가져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J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지금 만들어진 이 사본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방향을 180도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컨트롤, 자, 엔터를 눌러주고요. 조절점을 해제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금, 조절을 하시면 더 좋겠죠? 80%나, 자, 이 정도로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50% 정도로 조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이제 같이 동일하게 처리를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50%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 주고요. 자,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미지 레이드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레임을 하나 복제하셔야 되죠. 현재 프레임 복제. 자, 눌러 주시고 첫 번째 프레임을 지정하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자, 이두 개를 눈을 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과 눈 내리는 효과 여기 하나 이렇게만 보이도록 설정하고 두 번째에서는
자, 이 배경을 눈을 가리고 위에 있는 배경 보이도록 하고, 자, 이눈 내리는 효과를 눈을 가리고 위에 있는 눈 내리는 효과를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시간을 조절을 해볼까요? 자, 플레이를 눌러서 효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불투명도 50으로 지정하고 엔터. 그리고 불투명도 50. 자,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좀 내리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배경 4번. 자, 여기. 배경 50%. 자, 이게 너무 불투명도가 들어갔다 싶으면은요, 한80%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한80%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포토샵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눈 효과에, 자, 80%, 또 그리고 여기도, 자, 눈을 좀 띄우고, 여기 7을, 여기를 100%로 좀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불투명도만 50%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4번. 자, 다시 이미지 레드로 넘어가서,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을 띄워주고. 되셨죠? 자,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내리는 효과, 좀 적용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다가, 글을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텍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위쪽에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텍스트 효과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내리는 효과를 적용해 보았습니다.